홀리 홀리 믿을 건 유드라뿐이다. 아, 라인업 개박사.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다섯 번. 와, 저 다섯 번 누를 수 있을까? 아, 또 하필 리치왕이네. 응원하고 있습니다. 아,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. 어, 안 눌렀네. 스노우볼 굴러간다. 굴러간다. 괜찮아요.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. 극딜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쥐만 빼고. 개 못 싸우네. 괜찮아요.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. 또 두렵지 않다. 쥐만 빼고. 두 번의 위기야. 이걸 버틸 수 있을까? 못 먹어도 오발인데. 레범 영능, 레범 영능 할 거거든. 이대로 계속 가시죠. 조금씩만 덜 맞았으면 좋겠네. 아,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4뎀밖에 안 됐네. 제발 약하네, 약하네.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
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아, 그러지 마. 아, 4대. 힘든 싸움이었나요? 잘 지르고 다시 해보시죠. 지긴 졌거든요. 세게 맞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우 괜찮다. 이 황금염이네. 좋네. 야. 이 황염.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어우 좋다 좋다 좋다. 이긴 듯? 진 듯?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. 이것이 바로 카드가 총가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.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분위기 좋은데?
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와, 더 세지네? 어, 완전 신기해. 완전 신기해. 얘는 왜 망했냐? 아하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아, 팔 사이즈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얘를 팔고 불안을 카드 갈 대비도. 아, 불안이 필요 없는 것 같아. 안정권인 것 같아 이제. 안정권인 것 같은데. 허수아비 팔고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
좋아. 쌈싸대기네. 와, 다 뒤졌어. 개레전드네. 황금 불바르에 귀성 에어가 되기보다 소질이 있으시군요. 오픈이 좀 꺼림칙하네. 아씨.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. 아, 그걸 때리냐 왜? 잘 가다가. 대단하다. 아, 아깝게. 아, 85인데. 와, 근데 싫어한 거 85인데? 지는 거? 와, 씨. 85인데 10으로 가네, 이게. 누이 없네. 돌아오셨군요. 방금 좀 어떤가요? 아, 나도 모드를 내고 싶었지. 안 나와가지고. 그래서 두 발 버렸잖아. 모드를 쓰려고.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가지고. 이기는 게임 아닌가?
중매 야수. 아, 쌍수어기가 뭐야. 그래도 이건 잡아. 와. 와. 싸움 개지적분하네. 아리 또 넣었네, 또 넣었네. 5데미지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아, 모듈 하나만 나오지. 애매하다. 투턴이냐 원턴이냐네. 아, 원턴에 까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아, 투턴에 가야겠지 그래도. 아, 이거를 4등 한다고? 아, 쉽지 않나? 아, 근데 약하긴 해. 아, 이 모듈만 있어서 참 좋아. 힘이 났을 것 같은데. 선빵. 선빵 때로선 그냥 필승이었는데. 사자를 잡았더니 사자가 또 나왔어. 자, 생각보다 안 샜다 그치? 그게 없어. 2등까지 됐고. 아, 얘가 살아남았네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잡대기 살아남았잖아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천덕으로 가는 게 좋을라나. 독성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독이 없어. 아니, 이 판단 맞는 판단인가요? 아, 잘못된 것 같은데.
어 개꿀 안 죽죠? 아 개 못 싸웠다 씨. 아 저걸 봤어. 부드럽게 못 싸워. 부드럽게 못 싸우네. 깊게 싸움인가 이제. 아이고 흉합체인데. 아 싸움을 너무 못해. 어 골드리? 이긴 것 같기도 하고. 이건 이겼다. 됐다. 아이고 이제 숨이 터지는구나. 이제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. 자 유도라의 역전기였군. 좋습니다. 이제야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군. 8,900 7점 1등 2번.